안녕하세요, 팀워크입니다. 아, 오랜만에 아주 의미 있는 제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. 엑스박스 시리즈 X 헤일로 인피니트 한정판 에디션입니다. 저는 뭐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없어서 애가 탔거든요. 근데 이렇게 엑스박스 시리즈 X 오너가 됐습니다. 엑스박스 시리즈 X. 봐봐요, 한번. 여기 보면 20주년. 벌써 20주년이야? 이 국내 정발이 제 기억이 맞다면 한 2003년 정도 됐어요.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엑스박스 오리지널을 샀거든. 그 전자랜드 21에서. 그때 제가 엑스박스 오리지널을 구입하고 나서 가장 최초로 이제 구입했던 게임이 헤일로였습니다. 아무튼 가격이 약 70만 원인데 헤일로 인피니트 게임도 DL판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. 말 길게 해봤자 여러분들 지루하실 테니까 바로 열어보겠습니다. 근데 실물은 저거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. 포장 이거 왜 이러지? 아! 얘 불량됐어. 내가 아무리 오 마이 갓. 이 한정판 콘솔은 팬 여러분을 축하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. 힘과 성능을 표명하는 이 석재 구조물은 멋진 우주를 탐험하는 데 영감을 주고 합류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. 헤일로 인피니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험이며 이러한 모험의 미스터리를 찾아가는 길에 게이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117, 117, 117. 헤일로 20주년. 20주년, 내 나이는 20살 더 먹었네. 열어보겠습니다. 한정판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. UNSC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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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엑시액 반가워. 엑시액 반가워. 오, 무거워. 와, 이거 한 10kg 되는 것 같은데? 오, 장난 아닙니다, 이거. 오, 빰빰빰빰. 빰빰빰빰. 요게 이제 헤일로 DL 코드가 들어있겠죠? 아니네. 뭐야? 어이씨. 이거 그냥 내장돼 있나 본데? 기기 안에?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메이트. 게임 패스 많이 좀 써주세요. 난 되게 잘 쓰고 있거든, 게임 패스. 진짜로 너무 좋아가지고, 정말 여러 게임을 제가 한 번에 다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난 여기서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생기더라고. 뭐냐면은,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, 뭐 플레이스테이션 5나 닌텐도 스위치와는 다르게, 이 콘솔 독점작이 이제 거의 없잖아요.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PC로도 즐길 수 있으니까. 그래서 굳이 내가 이 엑스박스 시리즈 X를 사야 될까? 라는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, 저 같은 경우엔 또 게임 녹화도 하고 방송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컴퓨터보다는 그래도 콘솔로 하는 게좀 편할 것 같기도 하고, 헤일로 한정판이니까 포기 못 하겠더라고요. 여기 안에는 뭐 컨트롤러 들어있겠죠? 한번 박스 열어볼게요. 뭐야? 그게 아니. 뭐야? 울트라 하이스피드 HDMI 케이블이 들어가 있대요. 그리고, 이번에는 정확하다. 북미 버전 케이블이 전 그때 들어있어갖고, 엑스박스 1 샀을 때 서비스 받았거든요? 이번엔 좀 제대로 넣어줬네? 웬일이지? 매뉴얼. 네, 매뉴얼 들어가 있습니다. 읽을 필요 없어요. 그리고 요거! 짜자자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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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
이 밑에 또 있나? 밑에 아무것도 없지? 좋아. 자, 컨트롤러입니다. 제 친구가 엑스박스 이 본체보다 이 컨트롤러를 탐내더라고. 아, 참고로 저는 헤일로 인피니트 엘리트 컨트롤러 한정판도 구입했습니다. 내일 올 거예요. 나 그거 바로 샀어. 짜짜짜짠, 짜짜짜짠. 아, 진짜 가볍다. 그 영상 트레일러로 봤을 때보다 너무 이 가벼워 보인다. 러버 그립도 돼 있고요. 저는 좀 평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이전까지 엑스박스 한정판 컨트롤러들이 좀 이색적이고 특별하게 느껴졌던 제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은 이건 너무 좀 약소한 게 아닌가. 헤일로 20주년인데 헤일로가 어떤 게임인데. 그래요, 헤일로 인피니트. 자, 본체. 본체 디자인하고 똑같은 느낌을 주려고 이 비닐에도 이렇게 점점점점 박아놨어요. 이 점점점이 뭘까요? 이 점점점이 뭘까요? 퀴즈. 우주지도. 비슷했어. 그거 있잖아, 그 비행기. 아니고요. 별이에요. 자, 여기서 여러분 다 같이 둥둥둥둥 둥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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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와, 야, 이건 컨트롤러보다 훨씬 낫다. 오히려 나는 컨트롤러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사실 본체 이게 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. 이게 훨씬 나아. 와. 나 처음 봐 실물로. 이야, 야, 민쪽에, 와, 여기도 파란색으로 이렇게 다 안에 칠해줬네. 사이사이에. 원래는 이제 오리지널은 이게 녹색이잖아요. 근데 이거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. 이 라인이 음각 처리가 되어 있어요, 이쪽에. 근데 이것도 역시 솔직히 제 기준에서 봤을 때 기존의 엑스박스 한정판들을 고려하면은 좀 이거는 평범한 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어스5만 해도 그런 뭐 해골 모양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든지 그런 좀 장치들이 있었는데 모범생 같은 디자인이라서 좀 약간 놀라움은 좀 덜한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못생겼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플레이스테이션 5 디자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5를 처음에 이제 구입을 했을 때 좀 당황을 했던 게 이 받침대가 저는 좀 많이 문제였어. 이게 난 가장 큰 실망을 했던 포인트거든. 이게 지금 이 액박 같은 경우에는 받침대가 이렇게 돼 있어. 당연히 여기 러버패드 부착돼 있고요. 사용자가 뭐 나사를 조여가지고 받침대를 뭐 끼운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그리고 고무패드는 여기 밑에도 있어요. 이렇게 네 개가 있어가지고 눕혀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플스5는 약간 산업용 공유기에 비유할 수 있다면은 얘는 약간 발뮤다 공기청정기가 좀 생각이 나는 디자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네요. 그리고 엑스박스 한정판은 또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. 전원을 켜고 끌 때 소리가 다릅니다. 오리지널 버전하고. 한 번만 들려드립니다. 자, 끌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. 아, 그렇게 볼 게 없는데? 아니, 비록 약간 좀 부정적으로 멘트를 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헤일로 팬이라면 역시 놓칠 수 없는 엑시액 한정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거 이어서 헤일로 인피니트 한정판 그 엘리트 컨트롤러도 제가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. 돈 많이 썼습니다. 결국 100만원 썼어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상 디몽크였고요.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예쁘긴 한데 뭔가 좀 아쉬운 것 뿐이야. 그냥 마스터치프 전투복, 뮬리르 전투복을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입히기만 하면 돼.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하나 칠 써주고 그러면 됐는데, 나는 우주는 관심 없고 그냥 마스터치프한테 관심이 있는데 아, 오리지널에는 없는 LED를 여기 안에다 넣어줘가지고 뭐 이렇게 해준다든지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. 어쨌든 나는 엑스박스 오너! 엑식 오너! 11월달에 참 많이 사셨죠?